20여 년 전 온 국민이 함께 울고 또 웃었던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현지 시각으로 9일이죠.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ATA 현장에서는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혹시나 만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1983년 넉 달 동안 전파를 타며 세계 최장시간 생방송된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8일 동안 접수된 신청서는 10만 952건, 1,189건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명숙 씨께서 딸 엄마 돌아가셨어? 그러면 오빠는 어디지? 당초 예정이 그저 1시까지면은 충분히 끝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그것이 다시 오늘까지 연결이 되고 내일 오전 중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이뤄낼 수 있는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린 이산가족 상봉 방송 기록물, 이제 인류의 문화 자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의도 본관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이곳에 보시면요, 가족들과 헤어진 분들, 이산 가족들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아, 이것들 보고 있으니까 정말 당시 그 이산 가족들의 아픔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절절한 바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1983년 당시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한국 전쟁으로 가족들과 생리별한 10만 명의 이산 가족들은 이곳 KBS로 모여들었는데요. 방송 시작 3일 만에 14,0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KBS 방송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국내 공모를 통해서 KBS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과 한국의 유교 책판을 국내 후보로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봄에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 신청을 했고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난주 아부다비에서 국제자문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네. 최종 심사를 거쳐서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승인을 함으로써 등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국제자문위원회에 이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경우에는 다른 유네스코 유산과는 달리 소규모 전문가 집단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심사 자체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난징 대학살과 군대 위안부 기록물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평평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고 며칠 동안 등재 결과 발표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TV 방송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건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2011년에 등재가 된 독일의 영상 기록물인데요. 베를린 장벽의 축제와 붕괴를 다룬 주로 뉴스와 다큐 그리고 기록 영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KBS 영상 기록물은 네. 전 국민적인 참여 속에서 전국 그리고 심지어 세계까지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138일 동안 진행된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방송사적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 KBS 1TV에서는 이산가족 찾기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특별 생방송이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산가족의 애환이 깃든 여의도 KBS 본관악 광장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